이걸 클릭 오브젝트 갈러리고 시스템 점 컬렉션 점 레이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해. 클릭 오브젝트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의 배열을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오브젝트가 뭐냐라는 걸 정의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with문을 써서 create object system collection sort ad list.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역시 create object입니다만은 요거는 무작위로 섞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에 object list 이건 그냥 무작위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for i는 e to u bound v world. v world가 무엇이냐? v world라는 건 sheet 2에 a1부터 current region. resize, 1 valu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a1이잖아요. sheet 2에 a1. a1을 기준으로 인접한 모든 데이터를 뜯어요. 그럼 결국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resize, 1이라는 방금도 해봤죠. 그죠? 전체 데이터에서 11개만, 요거만 하겠죠. 지금 두 개잖아요. 단어하고 뜻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단어만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전체 여기서 요 두 번째 뜻은 필요 없고 결국 요것만 필요하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 열에서 이행부터죠. 왜 위에 단어 제목은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U-bound V-word 순환하면서 쭉쭉쭉 내려가면서 이 단어들을 I1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서 끝까지 ADD Create Object System Collections Sort Add List에다가 집어넣어라. 근데 그렇게 기억을 시킨 다음에 for I는 0부터 R이다. R은 아까 요 숫자죠. 이게 25가 될 수도 있고 32 될 수도 있고 최대 60까지 허용되도록 조치해도 좋죠. R 기억한 걸 가지고 0부터 R. 이거 왜 0부터냐? 배열이나 AWS 컨트롤의 카운트는 0부터 합니다. 0,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Create Object System Collections Sort Add List에 기억시켰던 요 쭉쭉 내려가는 걸 집어넣습니다. Get by index i, with 문제예요. 요것의 값을 처음부터 쭉 넣어라.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리스트라는 오브젝트의 값들이 이제 이미 여기서 중복되지 않게 1부터 25개의 데이터들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ange a2.resize r, 여기 a2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R까지. R에 25면 25, 여기 25로 뜨고 만약에 30이면 여기까지겠죠. 이 범위에 row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를 넣어라. 이 row라는 건 행번호를 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row 이렇게 하면 2부터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을 2부터 쭉 내려가죠. 그 1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ange B2부터 resize R, application transpose. transpose라는 건 이 가로, 세로 변경되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복사해서 여기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가지고 행렬 바꿈을 누르고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브젝트라든지 ActiveX 컨트롤이라든지 또는 배열 이런 거는 원래 그런 상태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즉 가로 형태로 기억을 합니다. 세로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Application Transpose라는 구문을 사용합니다. 현재 기억하고 있는 아까 위에서 오브젝트 리스트에서 기억하고 있는 모든 To Array 배열을 한꺼번에 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위드문 써서 range a1.currentRegion 여기까지 이렇게 점 밸류 그 이 영역의 값을 점 밸류 2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렇게 누르면 이 값이 됩니다. 함수가 없으셨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set object list equal nothing 위에서 기억하고 있는 대체를 초기화한다. 없애버립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다 사용했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단어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